약시지건 그와 같은 지건 어찌 다만 범부와 외도가 광주하여 범부를 사견을 가진 사람들 범부나 외도가 강주하여 강주라는 것은 미처 달아나서 마치 저 아버지를 등지고 궁자가 된 것처럼 마음이 미쳐서 밖으로 헤매고 달아나서 능히 폭류를 벗어나지 못할 뿐이리요. 이것도 타마단자 뿐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폭류라는 것이 아까 말한 천류 동전이죠. 영험경에 보면 폭류가 많이 나오죠. 물이 막 세차게 흘러가는 것처럼 마음의 번뇌의 의식류가 의식이 흘러가는 것이 폭류라요. 행을 천류라고 하죠. 수상행식 할 때 행음 자체가 바로 폭류입니다. 시수 권속 구로라도 역 이면어 세준이 그 다음에 이제 범부 외도보다 더 근기가 수승하신 권교와 소승. 이 권교는 대승 법상만을 전공하는 아직까지 대승의 일승법을 모르는 사람을 권교라고 하지요. 권교와 소는 소승이죠. 권교와 소승들이 구로할지라도 수로를 굳자 애써서 닦는 거죠. 고행정진을 하는 거죠. 고행정진을 한다 해도 또한 세주를 면치 못함이니 세주라고 하는 것은 미세유주, 미세유주를 가르칩니다. 마음이 어느 정도 육식번호를 차단했다 해도 그 7식, 8식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번호가 남아있으면 그걸 미세유주라고 합니다. 이걸 기신론에서는 3세라고 하죠. 업상, 전상, 현상 3세 문명을 가리킨 거죠. 업상, 전상, 현상 그 3세 미세하게 유주하는 거. 땅 위에서 흘러가는 그런 물은 설령 안 보이더라도 땅 속에 흐르는 물같이 미세하게 마음이 7식과 8식 그 번뇌가 남아 있어가지고 법집 같은 게 남아 있어가지고 마음이 흐르고 있는 상태를 세주라고 해요. 미세유주. 미세유주가 번뇌입니다. 번뇌. 근본 번뇌죠. 그걸 면치 못한단 말이에요. 솔자, 솔은 대개입니다. 천진의 본정을 대개 보지 못하고 박식의 고선을 한갓 전공함을 말미암음이라. 박식이라는 것은 식에 얽힌 속박의 식이라 하니까 아직까지 제대로 번뇌가 본래 없는 그 진리를 타파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그 번뇌에 얽혀 있는 것이 박식이라요. 박식의 고선을 한갓 그것만을 공부하는 거. 공자는 공부한다는 공자입니다. 전공한다는 공자. 한갓 도자 식에 얽힌 고선을 전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다. 천진의 본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천진의 본정은 정력서에서 아주 강력히 주장한 것이 천진의 본정이라 자성 본정. 개완수에서는 이런 말조차도 없죠. 자성본정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이 말 자체가 개완수에는 눈 씻고 봐도 자성본정이라는 말을 못했어요. 자성본정이 바로 수능함이라. 이게 수능함 정이요. 수능함을 교로 보면은 수능은 경할 때는 경한 교를 말한 거고 이로 보면은 아까 열애장 그 수능은 본정이 이정이죠. 이정, 사정, 행정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본래 모든 사람들이 불성을 다 가지고 있는 그 자리가 이정이죠. 수행을 하면은 수행을 해서 그 정을 얻으면 행정이고 또는 사정이라도 하고. 나중에 완성하면 그 과정이죠. 이정은 바로 인정이나 같습니다. 인과로 보면. 이건 성불 하면은 일체사 필경 경부가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자성본제라는 이정을 가르친 거죠. 자성이 본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자성본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천진의 본정. 이걸 이제 천진의 본정이라고 말하죠. 천진본정이 바로 자성본정이요. 수식을 가하지 않고 바꿔서 이룬 것이 아니라 갖기 이전에도, 성불하기 이전에도, 중생적에도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정. 육조 단경에서는, 그 법보 단경에서는 침지무란 자성정이라고 했죠. 침지무난이 자성정이라. 그 말과 같은 말이죠. 본래 침지 그 자체에는 산란이 없거든요. 침지무난 자성정이라. 이게 천진 본정이요. 자성정. 수능엄정이 바로 자성정이다. 보살이 닦아서 수능엄 삼매를 얻는 그 정도 수능엄정이지만, 닦기 이전에도 그 마음자리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천진의 본정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견성을 못하고 식에 얽힌 그 고선만을 한갓 공부하는 것. 그게 소승 다한들이나 또는 성문 연각들 또는 권교 보살까지라도 60번에 70번에 모두 그런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억지로 그 선을 익히려고 하는 게 사선팔정이 다 박식의 고선입니다. 사선팔정을 성취하거나 내지 구차재정을 성취한다 해도 아직까지 근본 번뇌를 못 벗어나잖아요. 명암경에 보면은 만약에 구차재정을 닦더라도 제대로 것이 저 삼계를 벗어나 이 열의 그 정각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너희들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여기에 보면은 등엄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거에 전부 다 박식의 고선이라고. 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말라 빠진 그 편고한 선이다 말이죠. 활구선이 아니고 사구선이죠. 사구선과 같은 게 고선이라요. 밑에 보면은 세간의 일체 수학하는 사람이 현전에 구차재정을 성취했더라도, 요게 이제 9권에 52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세요. 거기 보면 나오죠. 페이지 수를 정한 것은 9권에 526페이지라고 원판에는 18페이지고, 불고 아라나사대 일체 제 수학이니 현전의 수성 구차재정이나 불득 누지나야 성 아라하는 개요 집차 생사 망상하야 오이 진실이니 치고로 여금에 안하니 비록 다문을 얻었지만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여기에 이제 아라한이라고 해서는 소승 아라한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대승 아라한을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구차재정 같은 것을 이루었다 해도 제대로 누진이 되지 못했다는 거. 그게 바로 고선을, 여기서 말하는 고선만을 전공하니까. 확철대오 해가지고 도노를 해야 되지, 도노하지 못한 차원에서 이 번뇌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고선만을 전공하는 그러한 것은 제대로 수능엄정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이른바 생멸로 인을 삼으면 마침내 실과가 없는 것이로다. 생멸을 가지고 원인을 삼게 되면은 결국 종말에 진실한 과가 없다 말이죠. 생멸심이죠. 생멸심을 가지고 도를 닦는 것을 인을 삼는다고 합니다. 생멸심을 가지고 참선을 하든지 도를 닦는다면 처음에 닦는 수인을 한다면 마침내 진실한 과의가 없다. 진실한 부처의 그 과덕을 성취할 수 없다. 실과는 성불 못한다는 말이죠. 이 말도 능엄 경문에 나옵니다. 오탁 설명하는데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이 결정에 가서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결정에 첫째는 내가 닦는 것이 생멸심으로 닦느냐 불생멸심으로 닦느냐 그걸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만약에 불생멸심을 가지고 도를 닦으면 도를 이룰 수가 있지만은 생멸심을 가지고 도를 닦으면은 그건 이룰 수가 없다. 그게 하나고 이 결정에 또 한 가지는 번뇌의 근본을 알아야 된다. 번뇌의 근본을 모르고 닦으면 그건 제대로 닦을 수가 없다는 거. 그런 것이 이 경문에 나오죠. 그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이 책에 나오기는 나오는구만요. 20권에 나오는구만요. 20권에. 20권 1305페이지에 보세요. 거기에서 보면은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맨 처음은 1284페이지에 보면은 이의결정이라 해놓고 1285페이지에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 시작은 그렇고 아까 그 페이지는 설명문이 나옵니다. 제1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불지견에 들어가고자 할진된 1285페이지에 인지발심이 이제 1286페이지 셋째 줄에 인지발심이 과지의 각과 더불어 같은가 다른가를 잘 살펴봐야 된다. 1286페이지 제일 아랫단에 페이지수가 적혀 있죠. 아나나 만약에 인지에서 생멸심으로 근본 닦는 그 원인을 삼아서 불승의 불생멸을 불생불멸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제1위 가운데 그러니까 생멸심을 가지고 도를 닦으면 안 된다는 그거죠. 처음에 닦을 때도 불생멸심으로 닦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닦기가 어렵죠. 능엄에서는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신지무란 자성정, 자성정이 여기서 말한 자성 본정은 바로 불생불멸이거든요. 불생멸이거든요. 불생멸심을 가지고 닦아야 되지 생멸심을 가지고 닦아봤자 그건 고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자성본정이 바로 불생멸이거든. 생멸 아닌 거. 그래서 근에 의해서 닦으라고 하는 것이 근은 생멸이 없다고 해가지고 식은 생멸이 있어도 근원 생멸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으로 가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근에 의해서 닦으라 했죠. 이근원통. 이른바는 부처님 말씀에 아까 저 20권에 나왔던 생멸로 원인을 삼으면 닦는 원인을 삼게 되면 결국 종말에 가서 진실한 과가 없다 말이야. 진실한 과는 불생멸인데 불생멸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석존이 부처님께서 인중이라서는 보살도를 닦을 때 처음 발심 수행을 할 때 이것을 깨달아서 일인을 삼았으며 이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순응엄이죠. 자성 본정. 이걸 깨달아가지고 일인을 삼았다. 아주 가장 비밀한, 친밀한, 미밀한 그러한 원인을 삼았다. 사마타 비밀간조라고 나오죠. 능엄경에 보면은 사마타 비밀간조. 능엄경에 보면은 사마타가 나옵니다. 사마타 비밀간조라. 이런 말이 능엄경에 나오는데 비밀간조를 하는 게 바로 일인이죠. 순응엄을 보통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도 순응엄은 여기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사마타 법문이 나오고 사마타. 그 다음에 이제 삼마제. 마지막에 선나가 나오죠. 아난이 처음에 부처님께 묻는 것도 이거고 부처님이 답을 하신 것도 이거. 이건 깨닫는 것을 말하고 이건 닦는 것을 말하고 이건 징득하는 것을 말하고 오수징 세 가지. 순응엄에 대해서는 세 가지. 순응엄 삼매는 세 가지요. 사마타 여기서 말하는 사마타 깨달음을 말하고 자성의 그 도리를 자성 본정 본래 부처와 똑같은 그 자리를 그래서 10번 견성을 밝혔죠. 10번 견성을 밝힌 그것을 이것은 능엄경을 해석한 정맥수에서만 이게 특수하게 잘 밝힌 거예요. 개관수는 뭐 과목을 이상하게 쳐가지고 알쏭달쏭 어렵게 해놨죠. 1권에서 2권까지 나옵니다. 이 사마타 법문이. 삼마제는 이제 닦을 때는 이근원통으로 닦으라고 25원통이 나오고 육군 공덕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그 삼마제로 닦아야 되고. 제 밑에 능엄경 정맥수에서 해석을 자세하게 했으니까 거 가서 하고. 선나는 이제 마지막에 55위, 57위를 징득하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것을 설명한 게 선나의 법문이죠. 아난이 마등가의 음실에서 풀려 나가지고 부처님을 바라보고 부처님께 청하는 그게 나오지요. 거기에 저 말이 나옵니다. 은근 개청 묘 사마타 선나 최초 방편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8권에 정맥수 8권에 자세하게 나와요. 422페이지에 보세요. 둘째 줄에 422페이지에 보면은 아난이 이제 마등가 음실에서 풀려나가지고 부처님을 보고 정에 비읍하여 과거부터 탐문만 했고 도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여 지방 열애께서 보리를 이루신 묘 사마타와 선나와 삼마와 선나의 최초방편을 개청했다고 나오죠. 요게 이제 등엄경 전체가 이러한 세 가지 법을 부처님께 간절히 청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등엄경 10권의 법문도 여기에 관한 법문으로 이렇게 과목을 정맥수에서는 낸 거예요. 그래서 수능엄 삼매에 대해서는 사마타, 삼마제, 선나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마타 미밀 간조가 여기서 말하는 미린이라 그 말이에요. 예? 사마타 미밀 간조란 말도 경문에 나오는데 등엄경에 미밀 간조가 바로 미린이다 말이죠. 열의 미린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미밀 간조가 곧 열의 미린이다. 사마타 미밀 간조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밑에 이제 경문에 보면 다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와요. 조사 그냥 주먹 내밀고 주장자 치는 식이 아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이 논리적으로 아주 모르는 사람까지도 다 알 수 있도록 진지하게 이제 설명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석조는 부처님이죠. 석존께서 인중의 이 도리를 이 진리를 본원각해 바로 잠적 성천 그 수능엄정 그 자리를 깨달아가지고 일인을 삼았으며 과중에도 이것을 징득해서 극과를 삼으셨다. 극과를 만들었다. 극과랑 하선 묘각 부처의 정멸 불과죠. 적장해인의 비불욕 보관 제호 언만은 적장과 해인에서 제호를 널리 대주고자 하지 아니함이 아니건만은 적장이란 말은 정멸도장이라는 말이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를 이룬 자리를 정멸장이라고 하죠. 등엄경에도 나옵니다. 사곤에 정멸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열반을 체득하신 그 장면을 그 자리를 적장이라고 하죠. 정멸장. 해인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후에 해인산매에서 법문하신 하엄경 같은 그런 법문이다. 해인산매에 나왔죠. 해인산매 세력구나. 능인해인 산매중 번출여의 부사이라고 하는 그런 해인도 부처님은 깨달은 그 정에서 지금 모든 중생에게 다 최상법문을 전해주려고 하는 거죠. 최상법문이 제호라요. 적장과 해인에서 모든 중생에게 널리 제호 맛을 다 대주고자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언만은 제호 언만은 토요. 제호라고 하는 것은 우유 중에 제일 고급 우유가 제호죠. 천태는 58교에다 그 여러 가지 우유로 배대를 했죠. 처음에는 우유가 이제 젖이고, 그 다음에 타락이고,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좀 맑은 거 생수고, 그 다음에는 숙수고, 익힌 거. 그 다음에 제호입니다. 제호는 가장 제일 최고 맛이죠. 열반경에 그 제호란 말을 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가 칭도가에서도 순출 제호 아상납이라 설산의 그, 비니초를 먹는 설산 비니 순무자 봐야 순출 제호 아상납이라. 그 말이 연가 칭도가에 나오죠. 제호란 것은 제일 좋은 고급 우유인데 이건 일성법에다가 비유한 거죠. 일성법 최고 최상승이 여가 이제 제호요. 최상승법 일성법 여다 이제 비유한 거죠. 밑에 요는 아함 방등 뭐 반야 그런 법에다 비유를 했죠. 천태가 58교에. 그래서 제호라는 것은 가장 최상승법, 일승법, 능엄경도 최상승법입니다. 능엄경이 바로 일승종실 원돈 직유라. 능엄경이 바로 능엄법이 일승 원실이고 정명수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죠. 능엄경같이 잘될 경이 없어요. 사실은 능엄경이 제일 어려워요. 안 배우니까 그렇지. 8만 대장경 속에 능엄경같이 어려운 것은 없어요. 능엄경이 최고 어렵고 경보기가 문구도 그렇고 그 다음에 능가경 그 다음에 금강산매경 그렇게 이제 어려운 경인데 능엄법이 바로 일승 종실이다. 일승불교에서 종교 실교다는 말이죠. 종과 실이다. 일승종실이며 원돈지규라. 원교와 돈교지. 불교 최상교를 원교 돈교 하는데 원교 돈교의 가장 지규라. 지규라 것은 제일 종지 아주 최상의 규결제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엄경만 잘 봐보면 뭐 팔만대장경이 다 그 안에 들어있죠. 하엄경도 능엄경 속에 하엄경 그 교리도 능엄경에 다 나오잖아요.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무슨 반야경이나 다른 아함경이나 그게 다 능엄경 속에 다 들어서 능엄경은 일체경의 총개론이라 굉장히 밝은 거죠.